승희쌤의 영상 수업 GTQ 포토샵 1급 2018년 10월 B형 문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패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4번은 조금 어렵죠.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요런 형태고요.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저 다운로드 링크 걸어놨습니다. 완성하려고 하는 파일은 요런 모습이겠습니다. 자, 일단 새 도큐먼트부터 한번 준비해 보죠. 포토샵에서 제가 아까 3번 문제 풀었던 거고요. 자, 화일 뉴, 새 도큐먼트 열겠습니다. 602, 472 dpi RGB 컬러 화이트로 해서 새 도큐먼트 열어주십시오. 저는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가이드 그리드, 그리드를 만들었는데요. 그리드에 대한 건 1번 문제를 다 들어보시면 첫 번째 소개가 됩니다. 자, 필 컬러, 즉 전경 컬러를 CCCC66 알트 딜레이트에서 색깔 칠해줬고요. 자, 그 다음 저는 여기 봤더니 노란 배경에 노란 가이드라인이라 눈에 잘 안 띄네요. 이럴 때는 프리퍼런스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스의 색상을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컬러로 바꿔주면 되겠죠. 눈에 띄는 컬러로 바꿔봤고요. 자,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파일 오픈해 보겠습니다. 1급-12번부터 17번까지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봐볼게요. 첫 번째, 패턴 장식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는 장식을 할 때 하도록 할게요. 1급-12, 블렌드 모드, 멀티플라이, 레이어 마스크, 가로방향 흐릿하게. 1급-12, 컨트롤 A, 컨트롤 C, 현재 작업 화면에 컨트롤 V, 컨트롤 T, 컨트롤 0. 쉬프트키를 눌러서 모양 잡고요. 그리고 위치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봤더니만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이 고름 부분의 가이드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름이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되어 있는 요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자, 요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합성 모드가 멀티플라이였죠. 합성 모드, 블렌드 모드, 멀티플라이,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가로방향 흐릿하게. 마스크 버튼 눌러서요. 흰색에서 검은색.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적용했습니다. 자, 다음 1급-13 그림에서 오려내기 기능으로 레이어 마스크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군요. 컷아웃. 자, 그림을 문제를 보게 되면요. 저 뒤에 있죠. 뒤에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지 가져와 볼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 작업 화면에 컨트롤 V. 자, 컨트롤 T, 컨트롤 0. 크기를 잘 맞춰서요. 사람이 요쯤에 두 명이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 모습 맞춰주고요. 자, 필터 갤러리, 컷 아웃. C 눌러주면 C로 시작하는 걸 찾아갑니다. 컷 아웃, 오케이. 자, 레이어 마스크 버튼, 흰색에서 검은색, 흰색 보이고 검은색 안 보이게 이렇게 합성해주면 되겠네요. 자, 완성해봤고요. 자, 이번엔 1급-14 그림을 사람만 잘 따가야 됩니다. 자, 요런 이미지인데요. 이미지가 조금 약간 구분이 잘 되어 있으니까 퀵마스크 한번 이용해 볼까요? 퀵마스크 브러쉬 사이즈 대괄호 열기로 좀 키워서 셀렉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오, 잘 잡히고 있네요. 자,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겠죠? 자, 요 부분에 갔을 때 브러쉬 사이즈 줄여서 Alt키로 요 부분 빼줬고요. 그리고 Alt키로 여기도 이렇게 빼서 예쁘게 잡혔네요. Ctrl-C 작업하면 오셔서 Ctrl-V 그리고 크기가 엄청 크네요. Ctrl-T, Ctrl-0 Shift키를 누르고 비율을 맞추고
위치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드 라인에 맞춰서 그리드 잡은 걸 기준으로 위치 잡아 주십시오. 예쁘게 된 것 같아요. 자, 내부 강산 효과 그리고 그림자 효과네요. 더블 클릭하셔서 이너 글로우, 내부 강선, 그리고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자, 이렇게 완성을 해줬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봐볼까요? 이번엔 1급-15그림에 크로스 해치 필터 들어가 있고요. 베벨앤 엠보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1급-15그림 셀렉트를 따가야겠죠? 자, 아이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배경이 되어 있으니까 다행히 이 옆에 거는 없네요. 하나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술봉 툴로 배경을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잡고요. Ctrl Shift I 선택 영역 반대. 그리고 선택을 이쪽 옆에는 Alt 키는 선택해서 빼기입니다. 이게 필요 없는 부분은 빼죠 뭐. Alt 키를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시키고. 자, Ctrl C 셀렉트 잡고요. 자, Ctrl V 하고 왔습니다. Ctrl T 크기를 조절하시는데 Shift 키를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추고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 고름 있는 쪽 이쪽에 이렇게 가서 크기를 그리드 라인 잘 보면서 위치 잡아 보십시오. 자, 명령으로는요. 크로스 해치가 있었죠? 필터, 필터 갤러리 C 눌러서 크로스 해치 오케이 줬고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베벨 앤 엠보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요. 이번엔 1급-15그림을 완성했고요. 1급-16그림에서 1급-16 자, 요거는 둘 다 캐릭터를 따가는데 색상이 보정이 되어 있군요. 마술봉으로 배경을 쿡 찍고 우리 여기 그냥 이미지 텍스트 요거는 그냥 가져가 볼게요. Ctrl Shift I Ctrl C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텍스트 주어지지 않습니다. Ctrl V Ctrl T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그림을 보면서 시험 문제를 보면서 조절합니다. 그리드 라인에 맞춰서 잘 조절을 해 볼게요. 잘 조절이 됐는데 문제지를 한번 봐볼게요. 문제를 봤더니만 그림이 남자 여자가 바뀌었네요. 그쵸?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이미지 아니 에디트 트랜스폼 플립 호리젠탈 수평 뒤집기.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봤더니 스커트하고 여기 머리 있는 댕기 있는 쪽 그쪽 부분만 파랑으로 보정이 되어 있죠. 자, 요 부분을 셀렉트를 한번 잡아 볼까요? 저는 줌 툴을 사용할 때 스크롤 줌을 끄고 사용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잡기가 수월하거든요. 퀵 셀렉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브러쉬 사이즈로 이 부분과 적당한 브러쉬 사이즈로 쉬프트를 눌러서 선택에 추가. 이렇게 선택에 추가했고요. 컨트롤 U 이건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휴 세츄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색상은 파란색 계열로 보정. 쑥 드래그를 하다가 파란색 계열을 찾아주면 되죠. 오케이. 자, 선택 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 있는 모습 완성했고요.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이펙트 있습니다. 드롭 샤도우 오케이. 자, 그 외에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6번 그림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주어진 예제에 17번이 하나 남았잖아요. 그러면 17번을 딱 열어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림에서 이게 어디 있지? 하고 살펴보게 되면 문제지에 여기 바로 존재하네요. 그럼 이걸 갖다가 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터에 텍스트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이게 바로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폴리곤 라쏘로 한번 따가 볼까요? 요거는 콕콕 찍어주면 손쉽게 셀렉트를 잡아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폴리곤 라쏘 툴로 콕콕 찍으면
내가 클릭한 지점이 셀렉트가 잡힙니다. 자, 컨트롤 C 셀렉트한 곳을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했고요. 컨트롤 T, Shift 키를 눌러서 크기를 잘 조정하고 위치를 갖다가 배치를 해서 살짝 된 것 같네요. 무브 툴로 위치 잡아 보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 완성해 주는 거, 요거는 주어진 문제는 알아서 하세요 라는 거였고요. 자, 이제 텍스트 문제 한번 봐볼까요? 우리나라 전통의상 한복이라는 글자, 이렇게 흐름이 있는 요 글자 한번 써볼게요. 궁서체 40포인트, 글자 색상 주어져 있고요. 레이어 스타일에 스트로크의 그레디언트, 드롭 샤도우 있습니다. 자, 글씨 쓰겠습니다. 타입 툴로 빈 공간 찍어서 글자를 쓰고요. T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글꼴을 바꾸십니다. 궁서체 40포인트, 색상은 여기가 컬러입니다. 663399 적용. 자, 위치 잡아볼게요. 그런데 이제 효과 한번 줘야죠. 자,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스트로크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지면서 그레디언트의 컬러는, 자, 컬러가요. 첫 번째 컬러는 99FF99. 자, 두 번째 컬러는 이렇게 컬러 상자를 클릭해도 됩니다. FFCCCC. 자, 세 번째 컬러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볼까요? FFFFCC. CC. 자, 이렇게 OK 주어졌는데요. 그런데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그레디언트가 이 파란 계열에서부터 여기 이런 식으로 변해주고 있죠. 즉 방향이 90도 방향이 아니라 0도 방향이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드롭 샤도우 이펙트 효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약간 흐름이 있는 문자죠. 웝 기능입니다. 자, 얘는 플래그 효과 주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전통의상 한복. 오케이. 자, 위치 다 이렇게 잘 설정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코리언 트랜디셔널 크로스. 자, 여기죠,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요건데요. 타임스 뉴마란 뉴로먼 볼드체 23포인트. 그레디언트 오버레이와 아웃그로우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쓰겠습니다. 빈 공간 쿡 찍고요. 글자를 저는 먼저 썼고요. 타임스 뉴로만 T자로, 아이고 잘못 써졌네요. ESC. 티 S 다음에 T가 있겠죠? 타임스 뉴 로만. 글자의 크기는, 그리고 볼드네요. 스타일은 볼드. 글자의 크기는 23포인트. 색상은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로 색상을 덮어씌울 거니까. 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눌러주시고요. 0000cc부터 0000cc, 그리고 두 번째 컬러는 FF0000. FF0000. 오케이, 좋습니다. 방향이 위에가 빨강, 아래가 파랑. 그쵸? 위에가 빨강, 아래가 파랑. 예,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서 아웃그로우 효과 있네요. 아웃그로우. 외부 강선 효과. 오케이. 자,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웝 기능이 주어져 있죠.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쉘 로어 기능이면서 요 쉘의 양이 좀 줄어들어 보입니다. 자, 쉘의 양을 한 30 정도를 주면 원하는 그림의 형태가 나오네요. 오케이. 자, 위치 잡아 주십시오. 의상이라고 하는 요 글자 이렇게 밑쪽으로. 네.
위치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한국인을 위한 한복 체험. 자, 여기죠? 한국인을 위한 한복 체험. 아, 그런데 여기 봤더니만 뭔가 쉐입이 하나 있죠. 쉐입은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로 불투명도 주어져 있는. 자, 요 쉐입 한번 그려봅시다. 커스텀 쉐입에 오셔서 쉐입의 모양 찾습니다. 쉐입의 모양은 말풍선처럼 생겼네요. 말풍선은 말풍선끼리 좀 모여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서 말풍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런데 현재 쉐입은 색상이 CCCC99네요. 썸네일 더블클릭해서 CCCC99. 자, 컬러 주어졌고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입니다. 이너 섀도우. 오케이. 오퍼시티 투명도가 주어져 있네요. 불투명도 80%. 잘 됐고요. 여기에 글자 쓰겠습니다. 자, 타입 툴로. 아,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레이어가 선택돼서 글자 이 안쪽에 써지게 되면 영역 안에 글자 쓰기가 돼요. 이렇게 빈 공간, 딴 데서 글자를 써서 요거를 위치를 옮길게요. 자, 글자는 바탕체 글씨의 크기는 17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0000 검정색, 그리고 스트로크가 2픽셀이 있군요. 자,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스트로크. 아, 색상이 흰색으로 2픽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을 위한.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만 이렇게 줄 바꿈이 되어 있죠. 거기에 맞춰서. 자, 글자 T자분인 부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엔터. 자,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겠네요. 위에 가운데 정렬. 자, 위치 잡아봅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복 체험 적용.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번엔 한복 속에 한복대요, 한복 약도라고 되어, 약도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있네요. 여기 쉐입이랑 같이 그리겠습니다. 쉐입이 모퉁이가 둥그런 모양의 막대죠.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주어져 있고 드롭 샤도우와 오퍼시티 70%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쉐입에 갔을 때 모퉁이 둥그런 쉐입,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요. 얘가 레이디우스가 10이 되면 좀 부족합니다. 한 25 정도를 주고 모퉁이 둥그런 사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하나를 그렸고요. 위치를 좀 그리드에 맞춰서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효과 줘볼게요.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주고 있죠. 색상은 앞에 컬러 더블 클릭해서 339900. 자, 두 번째 컬러가 FF0000. 자, 이렇게 컬러를 줬습니다. 색상이 이상해 들어있네요. 자, 다시 적용을 했고요. 그런데 초록에서부터 빨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도가 0도 방향이 있고요. 좋습니다. 이제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오케이. 불투명도가 있네요. 70%. 숫자 7만 쓰게 되면요. 오퍼시티가 자동으로 이렇게 70%가 됩니다. 자, 완성을 했어요. 여기에 글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글자까지 쓴 거를 복사해가면서 세트를 한번 완성해볼게요. 한복 소개라는 건 궁서체 17포인트 666666,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2픽셀이네요. 자, 글자 쓰겠습니다. 타입 툴로 빈 공간에 일단은 글자를 쓰고요. 한복 소개 글자는 궁서 글자의 크기는 17. 자, 컬러를 넣는데요. 이때 666666을 다 쓰지 않고요. 666 세 개만 쓰면 이게 바로 666666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그다음 현재 텍스트에 효과 줘야겠죠?
효과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테두리 효과가 2픽셀. 네. 스트로크 색상 주겠습니다. 2픽셀 색상은 CCCCCC인데요. 이때는 CCC 하고 세 개만 줘도 됩니다. 오케이 해서 글자 썼고요. 위치 잡아볼까요? 한복 속에. 자, 이때요. 무브 툴인 상태에서 화살표 위로 가기, 왼쪽 가기, 오른쪽 가기 이런 걸 눌러주면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두 개를 한꺼번에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Alt키를 눌러서 아래로 복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복사가 되죠. 한 번 더 Alt키를 눌러서 또 복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손쉽게 설정이 다 된 걸 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고요. 텍스트만 수정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두 번째는 한복 대형, 그 다음에는 약도 안 내네요. 텍스트를 이렇게 한복 속에 두 번째를 한복 대여로 적용. 그 다음 문제는 약도 안내로 텍스트를 한복 속에 카피되어 있는 텍스트를 약도 안내로. 아, 그러면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완성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나머지는 뭐가 있냐면 요게 남았네요. 여기에 패스. 이 쉐입을 만들고 패턴을 넣어줘야 되는 것과 여기 봤더니 이런 문양이 있는데요. 자, 위에 거 얘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쉐입 툴로 색 하나 두 개가 있네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오퍼시티 불투명도가 있고 드롭 샤도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요. 컬러 모양을 그 꽃 모양 둥글둥글한 걸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게 쉐입이 찾기가 쉽지가 않죠.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다시 여기 찾았네요. 자, 배치 한번 해볼까요? Shift 키를 눌러서 크기를 잡고. 자, 무브 툴로 위치를 좀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를 봤더니만요. 자, 얘는 FFF네요. 자, 흰색으로 하나. 그런데 불투명도가 70%, 7 하고 숫자 넣어주면 되죠. 레이어 스타일 드롭 샤도우. 더블 클릭해서 드롭 샤도우 오케이 주십시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얘를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옆에다가 하나 복사를 하고요. Ctrl T 해서 크기를 조금 조절하시고 위치를 잘 잡은 다음 컬러만 바꿔볼까요? 자, 더블 클릭해서 CC9933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C93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CC9933이에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까요? 이렇게 두 개가 반복해서 쓰여지는 건 한 글자씩만 써도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쉐입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았네요. 자, 여기입니다. 요 꽃 모양, 이 패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펜툴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펜툴. 자, 일단 레이어는 3개가 필요하고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는 곡선이 이때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엉뚱한 데 그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만 패스로 되어 있었네요. 쉐입으로 형태를 그리겠다. 쉐입으로 컬러까지 지정해서 해볼까요? 컬러를 현재 그레디언트 오브 레이군요. 그렇다면 좀 그냥 눈에 띄는 컬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펜툴로 그려볼게요. 둥그렇게 해서 곡선을 Alt키를 눌러서 꼭다리를 찍으면 방향을 틀어주죠. 둥그렇게 곡선을 Alt키를 해서 꼭다리를 클릭하고 둥그런 모양 그리고 Alt키. 이게 뭐 꽃봉오리 형태를 형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 잘 그리려고 하면 사실 이거 잘 그리기 쉽지 않죠. 그냥
형태만 좀 찾아주면 됩니다. 얘가 꼭지점이 꺾여지는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중간쯤에 곡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아니군요. 색상이 단일칼이었군요.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FFFF00 즉 FF0이라고 주면 이렇게 칼라 주어지고요. 마음에 듭니다. 다음 패스 또 그려볼까요? 이번엔 그 밑에 클릭앤드래그 Alt키를 눌러서 쿡 찍고요. 그리고 다시 첫 이점으로 클릭앤드래그 왔습니다. 자, 다음 거 그려봅니다. 찍고요. 클릭앤드래그 Alt키를 눌러 클릭하고요. 다시 첫 이점을 Alt키를 눌러서 클릭해 줍니다. 자, 다음 거 그려볼게요. 이건 두 개가 한 개의 레이어입니다. Ctrl E 컬러 바꿔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컬러는 9 F9 오케이. 다음 거 그려볼게요. 시작 지점 잡고 클릭앤드래그 곡선 Alt키를 눌러 클릭 그리고 첫 위치에 와서 다시 클릭앤드래그 자 다음 거 그려볼까요? 콕 찍고 클릭앤드래그 곡선 Alt키를 눌러서 클릭하고요. 첫 위치에 와서 클릭앤드래그 곡선 좋습니다. 자, 두 개 레이어 컨트롤 E 해서 합쳐주시고요. 자, 쉐입 더블키를 눌러서 컬러는 3C3 오케이. 전체적으로 크기가 조금 아쉽군요. 크기를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키우고 살짝 회전 이 정도 되면은 얼추 모양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패턴을 넣을 건데요. 자, 여기 문제지에서 패턴을 넣을 때는 이렇게 이 패턴의 크기가 100픽셀, 100픽셀로 그림을 그렸을 때 도대체 얼만치 크기로 들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때 요거 하나가 보니까 50에 50픽셀보다는 조금 작게 들어가지고 있네요. 40에 40픽셀로 빈 도큐먼트 만들어서 패턴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40에 40픽셀 화이트가 아니라 트랜스퍼런트 투명하게 오케이. 자, 여기에요. 우리가 아까 여기 패턴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요렇게 되어 있죠? 패턴 장식 요 두 개를 패턴 장식을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패턴의 모양은 커스텀 쉐입에서 나뭇잎처럼 생긴 패턴 모양을 찾습니다. 요거네요. 얘인데요. 얘를 일단은 하나를 배치를 하면서 어때요? 크기가 다르죠?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키를 눌러서 가로세로 비율도 맞춰주고 요렇게 위에다 하나 로테이션해서 갖다 넣습니다. 자, 컬러 한번 바꿔볼까요? 색상은 주어진 컬러 FC3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고 FC3 오케이. 에이, 이건 두 번째 색상이었군요. 자, 이거 아래로 옮기고 Alt키를 눌러서 하나를 복사한 다음 자, 위에 거 다시 칼라 줘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상은 6cc 오케이. 자, 아래 거는 요 방향이 뒤집어져 있는데요. 수평 뒤집기 할까요? 에디트 트랜스폼 패스 플립 호리젠탈 수평 뒤집기.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잡아주면 될 것 같으네요. 약간 커지면 좋겠는데요. 약간 크게 하고 위치 잡고 요렇게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패턴 정의할게요. 에디트 디파인 패턴 오케이. 자, 작업하고 있는 화면 오셔서요. 요 세 개의 레이어에 패턴이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자, 뉴 레이어 만듭니다. 이게 지금 되게 어려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노란 꽃의 썸네일을 찍고 컨트롤과 시프트를 눌러서 그 밑에 연두 꽃받침을 찍고 컨트롤과 시프트를 눌러서 그 밑에 초록 잎사귀를 찍어주면 시프트는요 선택에 추가하겠다는 얘기고 컨트롤은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 썸네일을 클릭해서 선택을 추가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패턴을 칠하겠습니다. 에디트, 필, 패턴을 칠하려고 합니다. 패턴, 방금 만든 패턴을 선택해 줍니다. 오케이, 예쁘게 패턴이 들어가졌네요. 자, 요렇게 해서 4번 문제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